열은 1에서 10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그죠? 온몸이 활짝 열려가지고 뭡니까? 아주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소리죠. 거기서는 말, 소리가, 기쁠 열. 그 다음 설명. 그죠? 열설. 그 다음 또는 뭐 있다 했죠? 유세할 때. 유세할 때 새, 달릴 새. 그죠? 그 다음 벗어날 탈. 용탈 질고 할 때 인다 했죠? 원래 의미는 요게 이태택이죠. 이태택. 연못이죠. 연못. 하늘은 이렇게 열린 곳이 없죠. 강하면. 땅이 아주 단단하면 이렇게 열릴 곳이 없죠. 흙, 개가 안 들어가니까. 그죠? 열릴 곳이 없는데 좀 물기가 축축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죠. 웅덩이 생기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연못으로 보는 거죠. 못.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입을 늘 이렇게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는 뭡니까? 사람이 가끔 말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좋다. 입을 열어놓으면 좋다. 그죠? 그래서 열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열고 기쁨을 표현한다. 이래서 우리가 기쁠 열 이래죠. 예. 그 다음에 신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거 오성으로 얘기하면, 이게, 인이죠. 동방에는 인이고, 남방에는, 예죠, 예. 뭐, 이거 언제든지 해도, 모자라는 글인데, 그 다음에 서방에는 의죠. 의리. 그 다음에는, 북방에는 지혜죠, 지혜. 동서남북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동쪽이 잘하는 것은 인, 서쪽이 잘하는 것은 의, 그죠? 남쪽이 잘하는 것은 예, 북쪽이 잘하는 것은 지입니다. 북쪽은 물속, 땅속 깊은,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뭡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죠. 나무는 생명, 생명을 살려면 인자함이 있어야 된다. 이래죠. 서쪽은 뭡니까? 칼. 소위 이 뭐랄까요? 화살. 막 이런 창 이런 걸 보면 뭡니까? 죽음과 연결돼 전쟁. 전쟁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 또 이 얘기는 뭡니까? 예가 뭐지요? 사람이 이렇게 갖추어 있어도 뭡니까? 우리가 예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예의는 뭡니까? 우사람을 대하는 거죠. 우사람을 대하니까 또 우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예다. 다 좋다. 이게 다 좋은데 뭡니까? 가운데가 없으면 안 된다. 가운데. 가운데가 뭐다? 신이다. 신이 중에 우선을 쳤던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말이다. 그죠? 이거 하자, 이거 해래, 오늘 간다, 내일 없구만 하는 이 말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신뢰를 준다. 이래서 신이 모든 소위 마음자리의 중심이 된다라고 쓰죠.